이제 몽장된필 미술 수업을 받기 전에 읽어보면 좋은 책이 이겁니다.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라는 책인데, 이 책에 대해서 뭐 잠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, 그 사람이 수잔이었나? 아무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분 있는데, 이게 이제 아마 책이 1989년쯤에 제가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. 제가 입시미술 할 때.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긴 했는데,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였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를 해왔는데, 그거랑 가장 비슷한 책이었어요. 제가 발견한 책 중에서. 그랬는데, 이제 막상 그 책을 보면 이 책의 제목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알게 되는데, 자, 이책 때문에 시중에 알모드라는 미술학원 프랜차이즈가 생겨요. 알모드가 뭐냐면, 오른쪽 두뇌의 모드라는 뜻이에요. 오른쪽 두뇌, 라이트.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전뇌를 사용해야지 잘 그리지, 뭐 알모드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브랜드화하기 위한 말이긴 한데, 실질적으로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고, 좌뇌의 시각과 우뇌의 시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완을 해야 돼요. 그래야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데, 이 책을 보면은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의 비중보다는,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뇌 좌뇌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어느 정도는 맞는 말도 있고 좀 틀린 말도 있고 한데,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왼쪽 두뇌로 그리는 파트가 더 많아요, 분량이.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이 조금 내용하고 안 맞긴 한데, 하나의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브랜드. 브랜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. 그 당시에는 우뇌가, 그러니까 오른쪽 두뇌가 창의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. 이게 나올 때, 뇌과학적으로. 그래서 아마 책 제목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,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왼쪽 두뇌를 사용하는 페이지가 더 많아요. 아무튼, 어쨌건 간에,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라는 게,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추상화 이런 거 빼고 입시 미술 또는 리얼리즘 구상화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관찰을 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그림. 관찰을 잘하고 잘 옮기기 위해서는 우뇌적인 직관적도 필요하지만, 좌뇌적인 AI 컴퓨터 같은 X축, Y축의 그 분석력, 각도를 분석하는 거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오케이.